여름철 공식 룸메이트 모기. 잘 때마다 나의 귓가를 간지럽히는데요. 불을 켜면 모습을 감추고 불을 끄면 다시 나타나는 이 킹받는 모기. 그런데 현재 이 모기의 90%가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이 모기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작은 빨간집 모기입니다. 일본 뇌염 메기 모기인 이 작은 빨간집 모기가 부산에서 다수 확인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어요. 뭐 얼마나 많길래 경고를 선언하는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경고를 발동한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전체 모기의 수 1155마리 가운데 무려 1056마리,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모기라고 하는데요. 끔찍하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 장마가 그 원인일 거라는데요. 이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과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서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흑갈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뇌염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는 보통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돼지나 소,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다가 감염이 되고, 이 모기가 사람을 문다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이죠. 잠복 기간은 4일에서 2주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이나 발작,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본 뇌염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백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2010년 1월 이후에 태어났다면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니까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서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 작은 빨간집 모기가 자주 출현하는 위험 지역이거나 국가를 가게 된다면 예방접종을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일상생활에서 모기를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피부나 옷과 양말과 신발에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예방접종과 수칙을 잘 확인하셔서 이번 여름도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도움 안 되는 모기. 그럼 안녕!